제가 그 예습을 하다 보니까 지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없어요? 내용상으로? 그거를 마치는 학생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틀렸어요. 틀린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예습 혹은 복습을 제대로 했으면 틀린 부분을 알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든 그건 마치는 사람들 정말 확실하게 보너스. 책의 내용과 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제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담당했던 사람하고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요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책의 내용과 제가 달랐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틀린 거예요.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다면은 후회라도 책을 읽었다면은 제가 얘기 설명한 거하고 책하고 틀려요. 확실하게. 텍스도 틀렸냐? 그건 잠깐, 저 잠깐 있다가 얘기하고. 텍스는 잘 모르겠고, 뭐 약간 클로스, 약간 근처에 간것 같아. 어? 이제 뭐 근처에 갔다니까 일단 막 찍어보는, 뭐, 어카운팅, 뭐, 누구,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유동수? 어? 복습해? 그냥 찍어본 거야? 아, 약간. 오케이. 그건 나중에 의문 사항은 내가 듣기로 하고. 책 내용하고, 확실하게 틀렸어요. 책 내용하고. 그러면 숙제.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를 숙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하세요. 아,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가장 먼저 이메일해서 맞춘 사람은 보너스. 어떤 보너스? 제가 한번 가지고 너무나 많은 임팩트를 주면 안 되지만 경제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으로, 뭐 수업 현장에서가 아니라 책도 열심히 읽고 그런 학생으로 제가 평가를 할 테니까. 자, 계속 우리 파워포인트를 먼저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지난번 얘기를 포함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오픈엔드 펀드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인 펀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이거는 클로스엔드 펀드와는 달리 사람들이 이 펀드에 대한 좌수, 쉐어라고 하지만 이거는 주식은 아니고 이 펀드 자체의 펀드에 대한 쉐어이긴 하지만은 이 펀드에서 투자한 주식 수하고는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좌수라는 좌. 사람들이 이 펀드에 대한 좌수를 사고 또 아니면 환매를 요청함에 따라서 그 전체 좌수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는 그런 펀드를 얘기한다. 이 모든 이 거래는 NAV에 기초해서 NAV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텍세이션 문제는 우리가 한번 풀어봤어요. 그 펀드에서 자기가 투자한 자기가 어떤 특정 오픈엔드 펀드에 몇 개의 좌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펀드에서 주식을 사서 주가가 1년 동안 올랐다. 그러면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그 펀드에 대한 택스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주식을 팔아서 실제로 캐시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택스를 내야 되는 것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도 대답하고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죠? 발생주라 해야죠, 발생주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어떤 식으로 택스를 내야 되는가 하면, 발생주의가 그 택스를 일관적으로 억울하게 막 더블 택시에서 받으면 안 되니까 택스를 중복해서 내면 안 되니까 택시에이션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사고 파는 가격들을 거기에 맞게 조정해서 택시에이션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그런 example 우리가 했었죠. 자, 뮤추얼 펀드의 투자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마 여러분들 머니마켓 펀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겠죠. 1년 미만의 그 투자 대상에 1년 미만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그런 경우고, 이것은 이거 뭐 이제 이자를 주는 그런 채권형 그런 투자 대상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커스트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그 NAV의 뭐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는 그런 연 수수료가 있고, 8조에 내는 수수료, 8조에 내는 수수료. 클로스 엔드 펀드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클로스 엔드 펀드 하나하나가 마치 삼성전자 같은 회사예요, 회사. 조금 전에 오픈 엔드 펀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할 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굳이 주식시장이 필요한 이유가 상장되면은 그것을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유동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클로스 엔드 펀드는 바로 그 회사에 직접 그 우리가 리딤 환매를 요청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좌수를 이제 포기하면서 나 현금 해달라고 그러면 바로 그 NAV 기초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 상장되어 있는 것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로스 엔드 펀드는 그런 걸 해주지 않고 이 자체가 하나의 회사로서 그 여기서 한 좌를 산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주식 하나를 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쉐어는 그냥 이 회사의 주식을 봐도 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는 것 똑같이 거래된다. 회사의 증권 거래소에서. 그러면은 이 펀드의 한 주도 이 펀드에서 투여되어 있는 그 자산들을 모두 계산한 한 주당으로 계산한 NAV하고 같아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같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그 퍼즐이에요. 퍼즐, 클로스 앤드 퍼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도 이루어졌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상장 지수 펀드. 이거는 굉장히 인기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마치 코스피 200을 추적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S&P 500을 추적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수를 대부분 채권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펀드인데 이것은 거래가 됩니다. 이 펀드에 대한 좌들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익스체인지가 뭐예요? 익스체인지. 이 주식들은 교환에서 거래된다. 익스체인지. 거래소죠, 거래소. 익스체인지. 그런데 여기서는 NAV와 그 주식의 주가하고 굉장히 close to each other. 왜냐하면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정의 그 차익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유사하면서 자, 틀려요. Open End Fund, Close End Fund, ETF. 약간씩 틀리죠. 이 ETF는 이 자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클로스 엔드 펀드처럼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될 수가 있고, 이 펀드에서 투자되어 있는 그 투자 자산들의 내역들이 아주 빈번히 고객들한테 알려져. 굉장히 투명한 펀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이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오픈엔드 펀드라고 그러면은 그 자산 운용 회사에 환매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주식 시장에서 팔면 되는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차익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NAV와 가치와 이 한 좌의 가치와 실제 한 좌의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이 굉장히 일치한다. 자, 이 뮤추얼 엔드 펀드들의 투자 성과를 보면은 과연 얼마나 그 초과 수익을 올렸을까? 아니면 얼마나 그
시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올렸을까? 결론적으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시장 대비 별로 초과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100개의 뮤추얼 펀드가 지난 5년 동안 존재했다. 그럼 5년 동안의 성과를 시장 대비로 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100개의 뮤추얼 펀드가 지난 5년 동안 존재했는데 이 5년 동안의 시장 대비 성과를 본다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리 바보였다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주사에 던져가지고 찍었다 하더라도 100개 중에 50개는 시장 지수보다 높아야 되고 100개 중에 50개 시장 지수 낮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만일 그 한 5년 동안 그 투자를 하는데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올리도록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지만 시장보다 확실하게 5년 동안 항상 시장보다 못하게 열등한 그런 수익률 내라고 여러분들 그런 요건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물론 이제 예,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 그 자신 있어요 혹시? 나는 시장 대비 항상 열등한 수익률 낼 수 있다 자신 있어요? 아니 정서상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자신 있을 수도 있어. 농담이고 만약 자신 있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자신 있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 반대로만 투자하면 돈 번다는 얘기잖아. 그죠? 사놓으면 사야 될 때 팔고 내가 사고 싶을 때는 판다고 숏세일하고 팔고 싶을 때는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돈 번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 장기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뻔한 스토리입니다. 이 시장이 그 효율적인 시장일수록 그 시장을 비타하기 어렵죠. 1년 동안 그 시장 비타한 그 펀드 수가 574개였는데 이 574개를 다시 1년을 보니까 그 중에 50%만 지속적으로 시장을 비트했더라. 2년 동안 한 계속적으로 2년 총 수익률이 시장보다 아웃퍼포먼 펀드가 이 정도였는데 다시 2년을 보니까 52%. 그러니까 50%에서 크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 이 경우는 여기에 이제 수수료 이런 그런 제 비용이 들어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면은 결론적으로는 거의 half and half로 이렇게 50% 정도에 많이 시장을 아웃퍼포머가 그 반대로 언더퍼포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수수료를 다 제하면은 50%보다 미치어야 되겠죠. 여기는 아마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순수하게 그 퍼포먼스만 봐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5년 6년 되니까 오히려 시장보다 열등한 수익률을 내는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 이거 했나요 저희가? 안 했죠? 네, 뮤추얼 펀드에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 젠센스 알파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초과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알파 0보다 크다 그러면 초과 수익 시장을 디테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투자 대상의 위험 대비 초과 수익을 올렸다 그런 뜻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론 이런 데서 배운 것 같죠? 투자론 지금 투자론 배우지 않아요? 이영유 교수님한테? 예. 증권 투자론? 예. 네, 거기에 뭐 젠센스 알파 뭐 그런 거 아직 안 배웠나요? 샤프 레이쇼 없거든요. 무슨 레이쇼? 샤프 레이쇼.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저기 성과 대비하는 거. 어떤 교재로 보디케인 뭐 보디 이센셜 인베스트먼트. 저자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보디가 쓴 책 아닌가? 네? 그 워낙 유명한 책. 보디케인 마르커스인가? 뭐 저자가 3명인가 4명인가 뭐. 왜 나오네? On average.
평균적으로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시장을 상회한 수익률을 올리지는 못한다. 자, 여기서 success of index fund. index fund의 뭐 성공, 이렇게 얘기 나와. 이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의 성공일까? 여기 index fund의 성공. index fund는, 뭘 쓰냐고, 클로즈엔드 펀드 쓰려고 했었나? 뮤추얼 펀드 쓰려고 했는데, 중요하진 않고. 여기서 인덱스 펀드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공은 어떤 의미일까? 성공.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뜻으로 봐도 되네. 그런 뜻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결국 뮤추얼 펀드를 사고, 뭐, 우리가 살 적에 수수료 내고, 또 팔 적에 수수료 내고, 매년 평균 관리, 운영비 내고 그러는데, 결국 시장을 비트하지 못했다. 아마 여기서 그 수익률 계산할 적에는 수수료 계산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수수료까지 계산하면은 오히려 뭐 시장보다 하회한 그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이런 펀드는 바로 이건 액티브 펀드. 펀드 매니저들이 액티블리 매니징을 하는 거고, 이건 뭡니까? 패시브 펀드. 이건 펀드 매니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시장 지수에 맞게 뭐 하는 게 아예 없지는 않죠. 시장 주세에 맞게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어떤 주식이 지금 저평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성공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조금 전에 윤소비가 얘기한 대로, 이 인덱스 펀드를 사보니까 이게 시장 지수를 충실하게 잘, 시장 지수에 유사한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 그러면 굳이 우리가 더 높은 fee를 내면서 이 다른 펀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패시브하게 운영되는 펀드고, 이거는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펀드니까 아무래도 여기 fee가 더 높겠죠. 펀드 매니저,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걸 운영하고 있겠죠. 여기는 스타 펀드 매니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산다 이런 얘기. 이게 수익률에서 성공적으로 지수를 제대로 추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비싼 돈 내고 사지 않고 더 적은 수수료를 내고 이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산다. 그런 의미에서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example를 보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은 이 수익률 수치가 잘못하면은 그 수익률 수치니 이 수익률 수치가 뭡니까? 잘못된 수치일 수 있다. 미슬리딩. 그런 얘기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아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익률 수치가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 이 수익률 수치는 뭡니까? 산술 평균으로 표시되면은 평균 수익률 수치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기하 평균으로 표시된다면은 이 수익률의 평균 같은 것은 정확히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파이낸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많이 쓰이고 이러한 방식은 덜 쓰인다. 가로를 맞춰보세요. 조남정? 예. 남정이 거의 굉장히 유사한. 뒤에 거는. 디스크 이산적으로 하는 방. 영어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거 앞에 거는 그런 것 같네. 얘는 이게 아무 그 힌트가 없는 것은 맞추고 이걸 못 맞추네? 컨티뉴어스는 맞추고 이걸 못 맞춰? 컨티뉴어스 타임. 이거는? 디스크 타임? 디스크레이트 타임. 이거는 연속, 우리말로 하면 컨티뉴어스 타임 파이낸스는, 우리말로 하면, 알아보세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오면, 여러분들, 거의 배우는 거 아니야? ERS. 이거는 RT는 1 플러스 RT인가? 이런 거. 컨티뉴어스 타임.
연속복리 수익률, 이거는 이산복리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고, 원래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뮤추얼 펀드에도 규제가 가해진다. 뮤추얼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unsophisticated investors. 그 unsophisticated investors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보통 이러한 펀드들은 이러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이제 끌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unsophisticated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것도 하고 또 다른 얘기도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입니다. 이런 예? 얘기해 보세요. 이거 unsophisticated investors 이런 사람들은 N으로 시작해. N으로. N. Naive. Naive. 그런 뜻이에요. 순진한 투자자들. 참, 투자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펀드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돈이 많이 있지도 않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투자한다 나와요? 물론 여기 투자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어?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은 헤지펀드 얘기 나오죠, 나중에 헤지펀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뮤추얼펀드 투자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투자할 수도 있고 헤지펀드 투자할 수 있지만 돈이 적은 사람들은 여기밖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알아맞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뮤추얼펀드 운영하는 사람과 돈을 맡기는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하고 사기도 사기 사건도 벌어지고 지나치게 많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무슨 프로블럼? 이건 에이전시 프로블럼.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이거죠. 뮤추얼펀드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정직하게 하지 않고 레이트레이딩 여기서 뭐 한 가지만 할까요? 한 가지만 너무 많이 하시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한 그런 게 나왔죠.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 뭔가 제가 착과 틀리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오후 4시에 장이라 끝나 오후 4시에 net asset value가 계산된다고 했죠. 그 net asset value가 적용되는 것은 언제 적용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죠?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책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뮤추얼 펀드의 좌수를 오픈엔드 펀드의 어떤 좌를 산다고 하면은 그때 적용되는 가격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에 따르면은 그 전날 계산된 NAV가 적용된다고 했죠. 여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오늘 2시에 살려고 그러면 오늘 4시에 계산된 NAV로 계산이 된다고 나와요. 그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하면 첫 번째 제가 이거를 뭐 열심히 안 읽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투자했다고 회사에 있었어요. 투자했다고 회사에 뮤추얼 펀드 회사에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있던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있던 때는 그 제가 설명한 그대로 이게 T-1, T 이렇게 날이 틀리다면 이날 4시에 그때 NAV T-1, 이 시점 NAV가, 이때 여러분들이 이 뮤추얼 펀드 살 적에 한 좌당 이 가격으로, 계산돼가지고 이제 사고 팔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약간의 아비추얼지가 벌어져요.
자, 오늘 오후 2시 반인데 오늘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물론 아직 3시가 되기 전이지만 2시 45분인데 주가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5포인트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NAV는 어저께 NAV보다 커지겠죠? 그런데 내가 오늘 사면은 어느 가격에 사요? 옛날에는 이 가격에 샀어요. 이 가격에. 거의 뭐 적어도 하루 수익률은 돈 버는 거니까 가끔 주가가 뭐 50%씩 막 2% 오르고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막아서 그냥 뭐 만 돈을 투자하면서 줄 줘서 막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상의 문제죠. 그 제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문제가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그걸 바꿨어요. 바꿔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면 제가 오늘 그 담당했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3시 이전에 사는 것은 3시 이전에 사는 것은 3시 이후에 결정된 NAV로 사게 되는 거고 같은 나이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거는 오픈엔드 펀드 같은 경우는 증권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투자신탁 회사에서 자사운용 회사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만약 3시 이후에도 살 수 있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미 NAV는 이때 결정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또 그 다음에 NAV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NAV 살적의 NAV 계산되는 것이 결국 자기가 모르는 그런 NAV가 계산되는 것이 정확히 알비트러지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제도 정치가 되겠죠. 그런 설명이 나오죠. 그러면 레이 트레이딩. 여러분들이 뮤추얼 펀드 좌수를 살려고 하면은 어떤 그 브로커를 통해서 그러면 4시 이전까지 살려고 이제 주문을 내면은 어떤 가격에 사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4시에 여러분들이 페이해야 될 그런 프라이스나 여러 받게 될 그 돈은 4시에 예, 그때 적용 4시에 계산된 그 NAV가 바로 그 여러분들 사고 파는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 어떤 스캔들이 어떤 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적으로는 그 주문은 4시 이전에 했는데 4시 이후까지도 그 주문이 실행이 안 돼요. 주문이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여러분들 주문을 받은 그 증권회사가, 여러분들 그 주문을 한 투자자와 그 증권회사가 서로 공모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문을 일단 4시 이전에 내야지 아마 유효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시 이후에 NAV 결정된 걸 보고 그 가격에 맞춰서 뭐 사고 파는 거 수량이라든지 사고 파는 방향 같은 것들을 새로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그 실행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문 자체는 4시 이전에 했기 때문에 주문 자체는 4시 이전에 했는데 실행은 4시 이후에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4시 이전에 주문한 거는 4시에 결정된 그 미래 4시에 결정된 NAV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시에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주문 자체는 받아놓고 그 실행은 4시까지 미루다 4시가 지날 때까지 미루다가 왜냐하면 이 주문은 여전히 이날 4시에 결정된 NAV로 이제 결정 그 좌수의 그 거래 단가가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4시 이후에 이제 이 가격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주문을 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 굉장히 서로 친하고 긴밀하고 라지 인베스터한테는 브로커가 이런 식의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기성 비슷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마켓 타이밍 이런 것들 다 그런 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빈번히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일 때문에 또 불필요한 거래를 많이 하고 다른 안 좋은 이유로도 거래를 많이 하는데 페널티 없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금 없이 이런 일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곱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렇게 여러 번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여러 번 트레이딩에 대한 그에 따르는 페널티를 적절한 페널티를 내야 되는데 그런 페널티를 부담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페널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어감이 오는가 하면 리걸 페널티,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페널티라는 느낌이 오지만 내용상으로는 리걸 페널티가 아니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페널티 없이 그런 것을 하게 해준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페널티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책에는 코스트. 코스트.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코스트를 부담해야 되는데 더 많은 코스트를 부담하게 하지는 않고 특별히 이렇게 많이 트레이딩을 자주 트레이딩하게 해줌으로써 결국은 그 트레이딩에는 다 코스트가 부담돼 이 사람들 특별히 부담 안 하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똑같은 코스트를 부담하는 거니까 말이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 헤지 펀드에 비해서는 좀 보다 투명한 그런 펀드니까 이런 일들이 적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모럴 해저드 에이전시 프로블럼들이 벌어지더라. 자, 뮤추얼 펀드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헤지 펀드. 헤지 펀드가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로 규제를 안 받아요. 이 규제를 안 받지만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투자해도 좋다. 기본적으로 그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그런 겁니다. 뮤추얼 펀드는 소규모 투자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확실히 행해지지만 여기는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호 장치가 적다. 그걸 알고 이제 여기서 돈을 맡기는 거죠. 이미 파이낸스에 관한 한 이미 그 나이브 투자자들이 아니고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혹은 기관들이 헤지펀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규제나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좌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거는 이제 현금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NAV가 정확히 계산되도록 정기적으로 레귤러리 계산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보호 장치가 있지만은 헤지펀드는 그런 것들이 그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런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레귤러리에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기 때문에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자기도 원하는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짜서 투자할 수가 있다. 심지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외환 아니면 부동산 여러 가지 이른바 대체 투자도 할 수가 있다. 돈이 되는 거라면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 헤지펀드라는 표현은 제대로 쓰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헤지펀드라는 얘기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위험 헤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in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을 바꾼다면 앵글샷은 직접적인 표현을 바꾼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여기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책. 예? 미스매치라는 표현도 나오긴 나왔죠. 이렇게. 그거 말고, 다른 거.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크게 해봐. 미스리딩. 조금 전에, 미스리딩이 어느 때 나왔죠? 수익률 계산이, 수익률 평균 계산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미스리딩은 말 그대로 무슨, 여러분들 잘못 인도하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하면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근데 미스리딩이라는 표현이 좋죠. 왜냐하면 해지라는 표현은 위험을 컨트롤하고 위험을 관리한다는 뜻인데 이 표현만 들으면 이게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잘못 인도하죠. 그런 면에서는 미스리딩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결국 해지펀드가 처음에는 수익률이 좋아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결국은 헤지펀드에 많은 돈이 이제 투자돼서 그 펀드들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외환 거래라든지 그런 금융 자산 거래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거래 여기 주식이고 여기는 뭡니까? 전환 사채 거래. 이건 파생상품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리고 이거는 이제 distressed debt. 이건 거의 그 파산되기 직전에 그런 회사들의 굉장히 그 신뢰도가 낮은 가치가 낮은 정크본드에 보다도 조금 더 정크본드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고 그거보다도 또 문제가 심각한 굉장히 한대서 거래되는 그런 채권에도 투자를 한다. 그 반대인가? 이게 정크펀드고요. 투자할 만하지 않은 주식들 정크펀드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떤 것이 더 신뢰도가 그 크레딧이 더 나쁜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위험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나중에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위험한 데 투자한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액추얼 리턴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액티브 펀드죠. 그냥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열심히 이제 고민하고 조사하고 뭐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피가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여기서 fee 구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성과에 따른 fee도 있고 매년 내는 fee가 있고 이거 운영비 그 헤지펀드 그 운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 추가적인 fee도 더 내게 된다. 인센티브 fee라는 걸 더 내게 된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률, 추가적인 이상의 초과 성과 대비 초과 성과에 대해서 15% 내지 30% 정도만큼 피를 내야 된다. 예를 들면 변호사한테 우리가 소송을 맡겼는데 성공 보수 이런 게 있죠.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한테 우리가 패해야 되는 건 피가 있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원고가 받게 될 금액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변호사한테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피가 너무 부당하게 많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 것들의 예죠. 뭐, hurdle rate. 인센트 성공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충족해야 된다. 10% 이상일 경우에만 성공 수당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아무리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줄 수 없다. 네, 근데 정확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이 조항은 이런 뜻이네요. 올해 굉장히 수익성이, 올해 30% 수익률을 올려서 인센티브 피를 한 5% 떠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줘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20%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인센티브 피 올해 계산하기 전에, 작년 혹은 재작년 지금 과거에 누적된 모든 손해를 모두 다 커버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도 인센티브 피를 받을 정도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그때 이제 인센티브 피를 그때부터 주겠다 뭐 이런 조항이죠. 이런 식으로 그 인센티브 피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e는 뮤추얼 펀드 경우보다 훨씬 더 높죠. 인센티브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를 제가 이 fee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다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헤지 펀드의 리턴이 여기서는 이제 50% 확률로 M 플러스 S 혹은 50% 확률로 M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실현될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생각할 지난 2년 동안 한 번은 M+S에서 한 번은 M-에서 이 정도로 실현됐다고 가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인 이 2년 동안 평균 연평균 리턴은 M이 되겠죠. S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당연히 M+S에서 M-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가 되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헤지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변동성 지표로 삼습니다. 만일 이 헤지펀드에 대해서 매년 성과와 관계없이 X%의 피가, X만큼의 피가 부과되고 2%는 무조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피를 내야 되는 거고, 인센티브 피는 뭔가 하면, 예를 들면, X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을 적에 그 초과 수익률, X 이상 올린 초과 수익률에 대해서는 Y만큼 곱하기 Y만큼 또 인센티브를 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경우는 뭡니까? 5%의 수익률을 올리면 처음에 2%만큼은 annual fee로 나가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그 중에 곱하기 이 fraction만큼 또 인센티브로 나가야 된다. 네, fraction의 표현을 안 썼나? fraction. 그러면 이러한 fee 구조가, 이러한 수수료 구조가 만일 평균, 여러분들 지난 2년 동안 얻게 된 평균 수익에 적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평균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수익은 M이죠, M. 평균 수익은 여러분들 평균 수익은 M인데, 일단, 이게 2년 후에 지금에 여러분들의 그 평균 수익에 그 fee가 부과된다면 평균 수익 M이 여러분들 수익인데 여러분들 얼마만큼 fee를 내야 되는데 일단 X만큼 내야 돼요. X만큼 내야 되고 만일 M-X가 X만큼 냈는데도 불구하고 2%보다 커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수익이 남아있으면 그 중에 Y만큼은 또 내야 되는 거죠. 만일 이것이 M-X가 0보다 작으면 이 전체가 0보다 작을 테니까 이거는 뭐 0이 되는 거고 맥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에 이 fee가 적용된다면은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적용되지 않고 2년이 지난 다음에 2년 평균 매 연도에 한해서 2년 평균 M만큼 실제적으로 수익률을 올렸으니까 2년 모두 이런 식으로 2개년도에 걸쳐서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매년 성과가 끝난 대로 그때그때 이제 피를 여러분들 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성과가 좋았을 때라고 한다면 여기서 X만큼 피를 내고 X만큼 피를 내고도 이제 여기는 평균보다 수익률이 높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0보다 크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아무튼 M 플러스 S가 X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Y만큼 피를 내고 만약 이게 0보다 작다면은 뭐 0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에는 M-S라는 리턴이 실현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똑같이 M+S가 M-S로 바뀐 거죠. 이때는 예를 들면 뭐 8% 수익률, 이때는 뭐 2% 수익률 이런 식으로 그러면 M+S 대신에 M-S 이게 실제 수익률이고 무조건 annual fee를 내야 되는 거고 만약 그러고도 남은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Y만큼 fee를 내야 되는데 이게 0보다 작다면은 이건 뭐 이게 좀 표시 그러면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낸다면 연평균 어떤 식의 fee를 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해 연평균을 계산하려면 50%의 확률로 이렇게 50% 확률로 이렇게 이 경우니까 2분지의씩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연평균 최종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건 뭡니까? 이건 2년 지난 다음에 2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M이니까 플러스 S 마이너스 S 다 의미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연평균 M밖에 못 받았으니까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숫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매년 성과가 좋았던 나빴던지 간에 바로 그때 바로 피를 매기게 되면은 이런 연평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건가 하면은 복잡해지긴 하지만 두 개의 차이 조금 전에 우리 평균
평균 수익률에다가 피 구조를 적용한 경우와 매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좋든 나쁘든 그때그때 정해진 경우를 계산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어 어떤 때는 뭐 영어와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식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수익률을 주고 두 번째 식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더 많은 피를 뺏기게 돼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 더 많은 수익률을 돌려주는 셈이 된다. 뭐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수리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책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example,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example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왜 뭐가 더 커지고 뭐가 더 작아지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고 이런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은 어떤 게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이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이상한 거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건,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뭡니까? 2년 동안에 한 번은 N 플러스 S, 한 번은 N 마이너스 S가 나왔으니까 평균적으로는 N만큼의 수익률밖에 발생 못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2년 평균 M이란 그 실현된 수익, 그 평균 수익률에다가, fee 구조를 적용하면은 이게 fair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승률성을 많이 받고 실패했으면은 그만큼 배팅하는 건 없죠. 헤지펀드가. 헤지펀드는 annual fee를 무조건 받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헤지펀드가 더 많은 피를 받게 된다. 이거는 마치 어떤 거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애초에 우리가 커머셜 뱅크 얘기했을 적에 어떤 게 연상되는 게 없어요? 네? 연상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연상돼요? 은행 디파이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위험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배웠죠, 우리가. 그건 마찬가지. 하여간, 헤지펀드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 비슷한 논리로,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아마 S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라트리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헤지펀드가 더 많이 가져가고, 여러분 더 많이 뺏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받았어야 될 돈에 실제로 받은 돈을 빼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 여러분의 원래 평균에 적용되면은 8만큼 받는데 헤지펀드의 시스템 매년 적용되니까 5만큼밖에 못 받아서 8-5는 3. 더 크게 이만큼 못 받는 건데 이 못 받는 정도는 어디에 비례하는가 하면 Y와 S와 X에 비례한다. X는 이거 annual fee니까 이건 당연하고 annual fee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hedge fund가 돈을 많이 가져가겠고 X가 정해졌을 때 X와 관계없이 Y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뭡니까? 이거는 incentive fee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커지면 더 많이 뺏기는 건 당연한 거고 S는 뭡니까? S는 hedge fund의 fee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 투자 대상의 volatility하고만 관련이 있는 건데 더 위험한 S가 더 큰 그런 투자를 헤지펀드가 선택할수록 여러분들이 뺏기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리턴이 S의 증가함수다. 그런 것이. 근데 뭐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보면은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구태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숫자. 특별한 경우에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어떤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단계로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죠.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 헤지펀드가 투자하는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가 올라가서 그 성과가 좋게 되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성과가 나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적게 가져가고 예를 들면 심지어 인센티브를 손해난 것의 일부분은 돌려줘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
안전에 투자하면 이때도 2%, 이때도 2%, 뭐 12%로 합시다.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평균 만약에 위험하게 투자하면 24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수익률은 이때나 이때나 평균 수익률이 12%예요. 12%. 근데 이때는 이제 인센티브를 왕창 떼어가고 이때는 인센티브가 제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가 여러분들 더 불리하다. 왜 불리한가? 그거는 이제 노트를 보시면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다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특별한 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두 개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때 두 개 차이가 없는가 하면 M이 굉장히 그 평균적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때나 다 살아 그 S가 마이너스 S인 경우라도 그것을 그 커버할 정도로 N이 충분히 높으면은 이때나 모두 플러스로 튕겨 나온 그런 경우에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M이 충분히 높다는 경우는 S의 임팩트가 거의 없을 정도로 M이 충분히 높다는 얘기는 이거는 위험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M이 30%, S가 1% 이런 경우는 뭐 M하고 S로 표현이 됐지만 이때는 31% 수익률, 이때는 29% 수익률 이런 경우에는 S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별 임팩트가 없고 M은 작은데 S는 크다. 이때는 문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잘 낸다면은 너무 시리어스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뭐 나중에 업로드 할 테니까 그때 이제 보세요. 이런 식의 강의 노트를 봤을 적에 뭔가 그 어떤 게 좋은 거지? 아드레날린하고 엔돌핀하고 어떤 게 좋은 거죠? 행복지수와 엔돌핀인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엔돌핀을 솟아오르는 걸 느끼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 해서 학구적인 사람.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증권업계에 가야 할 사람이죠. 농담입니다. 결론적으로 Y와 S의 함수로 나오는데 S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는 누군가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헤지펀드 매니저는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헤지펀드 매니저 간의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될 수가 있다. 책에서는 마치 콜 옵션이라고 콜 옵션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콜 옵션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그 투자자의 가치도 그 프로피트 커지는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론 덜 받게 되지만 아무리 덜 받게 돼도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페이오프가 콜 옵션의 기본적인 페이오프는 여러분들이 대충 뭐 들어서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이그샘플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머니 머신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머니 머신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직역 말고 그러니까 돈 직역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머니 머신 예? 돈 버는 기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남성들이, 예전에는 남성들이 결혼하면 이제 남자들은 가정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예, 네? 그런 뜻. 황금? 황금 거위? 황금거위, 그런 얘기도 황금거위는 쉽게 돈 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머니머신이라는 뜻은.
헤지펀드는 이런 식으로 머니멋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헤지펀드에 돈을 맡겼는데 그 헤지펀드가 그 돈을 반반씩 나눠서 헤지펀드 두 개를 운영하는데 어떤 매니저가 헤지펀드 두 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애플 주식만 100%를 채웠어요. 하나는 뭡니까? 애플을 공매도로 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어저께 뭐 어떤 개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뭐 애플 주식이 1년 후에는 둘 중에 하나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그러면 오르면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겠네. 그죠? 내리면은 손해보는 거 있어요. 헤지펀드가 없죠. 인센티브 거기서는 이제 매니지먼트 피만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무런 헤지펀드 입장에서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둘 중에 하나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두 개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매니지먼트 피만 받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하나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을 잡으면은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연간 주가가 동일하지 않는 한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그 수익이 플러스가 되면은 성공 보수를 받고 인센티브 피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매니지먼트 피만 받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라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리스크 프리 프로핏, 그런 뜻입니다. 리스크 프리 프로핏, 그런 뜻으로 머니 머신이라고. 이거는 좀 이제 좀 이렇게 조소적으로 쓴 거죠. 이런 얘기는 참. 이 사람은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다, 웃기는 짬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표현에 웃기는 짬뽕 이런 얘기 들어,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얘기인데 그런 거 합니까? 부모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자, 이 헤지펀드를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브로커를 통해야 되겠죠? 증권회사를 통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회사들, 그 브로커들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 거래만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보통 큰,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이 좀 잘 알려진 브로커인데, 골드만삭스나 몰건스탠리 이런 회사들을 들 수가 있다. 헤지펀드가 돈을,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가?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러한 전략들이 있다. 대충 이제, 롱숏. 여러분, 책을 다 안 읽었을 테니까, 롱숏은 무슨 얘기일까? 롱숏은. 아마도, 롱숏은,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도 파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얘기고, dedicated short니까, dedicated가 무슨 뜻이에요? dedicated가? 뭐죠? 공매도 전용 펀드, 이런 뜻입니다. dedicated. 공매도만, 공매도에 특화된 그런 펀드. 공매도 전용 헤지 펀드. 이거는 뭡니까? 아까 그 거의 망하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원리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가치가 푹 떨어진 채권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채권을 삽니까? 그 채권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 헤지 펀드 생각하기에는 그 채권 자체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가 나오면서 채권, 이제, face value가 1년에 받게 될 원래 원금은, face value는 100달러고, 이자 플러스 뭐 5달러 이런 채권이 있는데, 보통 때라면 이 채권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05달러 받아야 되는데, 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망할 것을 놓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돼서, 예를 들면 뭐 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할인, 망할 확률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망했을 적에 받게 되는 그 나머지 잔여분 이런 거 계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거 계산하는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시장,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거기 특화된 이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게 35달러는 된다.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감안해 보니까 그러면 사는 거죠. 이건 아무나 못 사죠.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사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이제 코스닥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 많죠. 대박을 노려 투자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은 없어요? 한 100만 원, 500만 원 그런 입장에서 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있겠죠. 합병과 관련되어서 인수합병과 관련되어서 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러므로 그 주식들의 그 합병되기 전에 주가와 그 적정 가치와 합병한 후에 적정 가치가 펀드멘털 밸류가 틀릴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할 수 있으면은 합병 전에 합병 후에 합병 전으로 해가지고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다. 아비트러지는 이제 아비트러지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아비트러지가 무슨 뜻입니까? 차익거래죠. 차익거래는 원래 차익의 개념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돈을 얻을 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개념이 조금 더 확대돼서 비교적 쉽게 돈을 버는 것 그런 것은 아비트러지하고 광의의 아비트러지. 협의 아비트러지는 이제 위험 부담을 전혀 없이 버는 돈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보는데 97년도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100% 개방한 후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아비트러지의 장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경제 뉴스가 터졌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환율을 보자, 환율. 주가보다 환율이 더 좋은 것 같아.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 달러당 원화, 그러니까 달러가 절상돼, 절하돼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한국에 비해서. 당연히 달러의 가치 올라가죠. 근데 미국 경제가 막 개판 5분 전이다. 2007년도, 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처럼. 그러면은 환율이 이론적으로는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되죠. 근데 내려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 잘 나가도 미국의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이 그렇게 돼도, 노움되는 건 몰랐어. 미국의 달러가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 시장에, 이런 것들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뭐, 어노멀. 이상현상.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무슨 얘기가 나왔지? 아비트러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선진국 소유자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거의 아비트러지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굉장히 나빠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쇼트를 하고 있으면은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환율 그 달러를 원화를 달러 대비 원화를 쇼트하고 있으면 팔고 있으면은 원화 가치가 이제 어떤 경우든 내려가요. 미국 경제가 좋아져도 내려가, 미국 경제가 나빠져도 내려가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의 아비트러지의 준하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컨버터블은 이제 다양한 전환 파생 상품은 이 전환 파생 상품과 기초 자산 간에 어떤 일정한 가격 형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싼 거를 팔고 비싼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또 채권들 간에도 채권들 모든 채권들은 이자율의 함수인데 이자율과 그 만기 이런 것들의 함수인데 그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게 가격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언더밸류되고 어떤 것은 오버밸류되고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비트러지의 준하는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